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뽑고자 하는 오브제 사이즈를 먼저 재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요거. 요거는 그 핸드폰 뒤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핸드폰 뒤에 끼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팝업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요건데, 요거는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열프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얇은 판때기, 요 얇은 판때기 보이시나요? 요 얇은 판때기 여기다가 프린트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때기에 해당하는 요거의 사이즈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구매하실 때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나무판에다 액자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붙입니다. 여기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 있게 양면 테이프를 주고요. 요걸 요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를 맞춰서 프린트를 해주셔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요런 그 파우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에코백. 에코백에 프린트할 수 있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즐 형태로 사진을 프린트해서 퍼즐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쿠션인데 재밌긴 한데 요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복잡하던데 이렇게 하면 다른 색깔이 나오는 그런 쿠션까지도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대로 텀블러나 혹은 뭐 물병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요런 전사 전용 용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각각에 대한 사이즈를 정하셔서 그 사이즈를 뽑아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사이즈를 잘못 잡았어요. 다른 거 테스트하는 건데 미스 사이즈긴 하지만 요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얹으시면 됩니다. 요 얹으시는 건 아마 저보다 고수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도 가능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출력만 가능하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얘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프린트 옵션을 한번 줘볼게요. 파일에 보면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 셋업이 있고요. 여기서 일단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총 4대인데 그 중에 F시리즈 요 프린터를 선택할 거고요. 색깔은 포토샵이 매니지먼트 하는 걸로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F15100 시리즈 제너럴 퍼포즈 리그드라고 되어 있는 요 프로파일이 있고요. 텍스처드라고 하고 있는 요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요 텍스처드는 조금 더 이런 천이나 이런 데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처가 아닌 텍스타일이네요. 텍스타일. 그래서 요런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고르게 되어 있는 요런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프린트 세팅에 한번 들어가서 프린터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이 F100 시리즈 프린터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설정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용지 크기는 지금 A4 사이즈를 넣어놨으니까 A4 사이즈로 할 거고요. 레이아웃은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방식에서 시트 정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옵션에서 보면 색상일치. 색상일치는 지금 포토샵한테 이임했죠. 포토샵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깔립니다. 이 드라이버를 깔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설정에서 보면 어떤 용지를 쓰는지 매체의 종류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리지드 요거 지금 우리 딱딱한 거를 위해서 요걸 선택을 했고요. 인쇄 품질은 크게 일반하고 섬세하게 있어요. 속도 차이가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이 뭐 뽑을 게 그렇게 대단히 많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섬세하게로 한번 뽑아 볼게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은 기본적으로 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트랜스퍼잖아요. 이렇게 출력된 다음에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좌우 대칭 요건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트랜스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앞면으로 나와요. 좌우가 바뀌지 않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대칭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좌우 대칭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재질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보고 있는데, 요런 크리스탈이나 이런 데 뽑는 거는 좌우대칭을 안 하고 뽑아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요것도 한번 다시 보고요. 요걸 설명 안 드렸네. 좌우대칭이 빠지게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정보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의 상태가 어떤지, 얘는 지난번 제가 오픈박스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에코탱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잉크를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손에 묻지도 않고요. 깔끔하게 필요한 양만 딱 들어가요. 잉크 카드리지 단위로 사서 끼시면 되고, 전사다 보니까 잉크량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무한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에코탱크 시리즈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됐으면 출력을 하시면 돼요. 요건 제가 A4 용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용지가 끝까지 다 출력할 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새로운 용지 A4G를 우린 계속 쓸 거니까 A4G에 300dpi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고요. 요거 요 조그만 거, 요게 아까 38 정도였으니까 요게 프린트할 때 전사할 때 정확히 딱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크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을 이렇게 우리 4cm짜리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죠. 아하! 이런 게 있었네요. 저에게 4cm 정도로 만들고요. 요거를 마스킹을 해서 오! 출력이 나왔어요. 오! 프린트 상태 좋은데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놔두고요. 4cm로 만들고 얘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얘를 풀고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좀 줄여서 요 안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걸 한번 넣어보죠. 이게 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4cm 정도로 하고 얘를 같이 가져다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셋업은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다시 하나 더 뽑죠 뭐. 얘가 아까 6cm에 9cm였죠? 9cm인데 조금 더 커야겠죠? 6.5에 9.5로 아주 정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놓고 6.5에 9.5 이렇게 해서 얘를 마스킹을 씌우고요.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아하! 요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예전에 작가님이 그려주신, 자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한번 보내볼게요. 출력을 아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한번 더 다시 출력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런 데다 붙여서 그 다음에 열을 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이 다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전사를 해볼까요? 전사? 아,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사를 위한 이 핫프레스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엔 제가 머그컵으로 된 거 이렇게 동그래서 잡아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평판을 가져왔어요. 저번에 평판을 못 보여드려서 이번에 평판을 가져왔는데 열기가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써봐서 오늘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일단 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도로 가열을 했고요. 한번 밑판 가열을 위해서 잠깐 눌러놓겠습니다. 살짝 눌러놓으면 거의 한 10초, 15초 정도 밑판을 가열한 후에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퍼즐.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테이프 쓰시려면 열 전사 테이프 따로 나옵니다. 열에 강한. 그거 쓰셔야 되고요. 뭐 크게 움직일 게 없으면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한번 그냥 일단 올려놓고 할게요. 우와. 누르는 시간은 120초, 약 2분이네요. 2분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기자기한 그림들 그려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프레스가 있으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아주 비싸거나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용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끝났네요. 너무 확 당겨가지고 제가. 소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야...
나오긴 잘 나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야, 이거 예쁘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디테일도 뽑았을 때는 디테일이 조금 죽는 것 같았는데, 여기다가 전사시키니까 디테일이랑 컬러도 생각보다 잘 사네요. 요렇게. 퍼즐이 나왔어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퀄리티 좋은데요? 요건 가방이에요. 가방인데 가방을 한번 뽑아볼게요. 지퍼가 있어서 지퍼를 좀 끝으로 뺄 거예요. 지퍼 때문에 모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도 여기다가 요거 좀 우둘투둘하면 요 열에 강한 그 스펀지 같은 매트가 있어요. 그런 거 사다가 안에 넣고 하시면 좀 더 판판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약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잘 부탁해! 으쌰!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사된 종이는 요렇게 돼요. 야, 요거는 또 몰랐네. 여기 보시면 전사가 된 데는 잉크가 좀 빠졌죠, 색깔이. 그리고 요 테두리는 지금 전사가 안 된 거거든요. 전사가 안 된 부분은 잉크가 아직 여기 남아 있어요. 좀 번진 것 같긴 하는데 어쨌거나 열에 의해서 요렇게 잉크가 승화돼서 기체화돼서 반대편으로 넘어간다. 요거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되네요. 짜잔. 조금 보이나요?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저는 이 안에다 뭘 좀 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 괜찮아요? 그렇게. 조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위쪽이 이쪽이 조금 농도가 덜 나온 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 높아서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래도 색깔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이거를 제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퍼를 끝쪽에 놓고 이거를 가운데다가 잘 놓고요. 자, 한 번 더 부탁한다. 요번 거는 옛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참 사진이 너무 없어서 요게 예쁠 것 같아서 가족 사진이 들어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뽑아 봐야 되는데 이건 뭘 뽑지? 이거 뽑을 만한 이미지를 뽑아 놓은 게 없네.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뽑을 때는 텍스타일로 뽑았어요. 프린트를 텍스타일로 해서 프로파일도 텍스타일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그걸로 출력을 한번 해봤고요. 끝났네요. 너무 작아서 좀 아쉽네. 좀 큰 프린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해볼 건데 이것도 같은 이미지긴 해요. 좀 아쉽긴 한데요. 이미지가 좀 다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조그만 것들은 잘라서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가위로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되는 면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붙여서 할 거예요. 이 전사되는 면과 흰색면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보면 전사면이 이렇게 알루미늄 판에다가 비닐이 하나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기고 하셔야 됩니다. 살짝 얹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 이미지가 있었죠. 두 개만 해보죠, 이건. 두 개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요거는 뭐 워낙 얇은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는 원칙은 이거예요. 종이가 열 받는 쪽으로. 이야, 이거 잘 나왔다.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게. 아, 요거 참 예쁘게 잘 나와서 마음에 드네요. 여기 지퍼도 달리는 에코백이네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놔두고요. 조그만 거 한번 해볼까요? 조그만 거 하면서 요 판때기도 같이. 알루미늄 판 두께가 동일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판은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알루미늄 판 요렇게 네모난 판 요렇게 뜯은 다음에요. 판때기를 놓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동그라미도 놓고 얼굴도 넣고. 으쌰! 한 번만 더 부탁해!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밑에 밑면에 종이를 한 장 깔고 했어야 되는데 열에 타지 않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걸 깔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퍼즐 할 때 이 전사가 밑에 고무에 좀 묻었었나 봐요. 그래서 뒷면에 이런 것들이 묻어놨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앞면에만 놓고 보면 깔끔해요. 깔끔해. 천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번짐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블러링 되는 것처럼. 근데 뭐 이미지 전달하거나 느낌 전달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건 뭐 어쨌거나 질감이 있어서 완전히 샤프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는 이렇게 타버렸고요. 알루미늄 판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알루미늄 판은 빨리 안 식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런 핸드폰 뒤에다 붙이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띄셔서 이걸 붙이면 제 얼굴이 들어간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뒤에 핸드폰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판때기로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테이블에서 붙이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업 끝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퍼즐, 뭐 천 이런 거 다 해봤고요. 이런 핸드폰, 거치대 이런 것도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열 프레스기가 있으면 좋은데 집에 그게 다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큰 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런 열 프레스가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작은 거 만들 때는 요만큼만 열을 가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거는 너무 큰 것 같고 집에 있는 것 중에 다리미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다리미는 뭐 집 가정용에서 쓰는 아무 다리미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되는데 다리미에 보면 온도 조절하는 게 온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면직물, 코튼이라고 그러죠. 면직물에 해당하는 것이 다리미 온도에 적정한 온도가 180에서 200도 사이래요. 그러면 면직물에 세팅을 하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작은 거 이걸 한번 벗겨서요. 로고가 있는 걸 아까 하나 뽑았는데 이건 로고라서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 밑에 판은 전사모이나 이런 데 가면 열 전도되는 고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이런 그 담요나 이런 거 하나 깔아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열 전도판을 쓰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놓고요. 로고에 해당하는 걸 한번 이렇게 얹어가지고 해보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코튼으로 가열된 다리미를 올려놓겠습니다. 뭐 눌러줘도 좋은데요. 뭐 근데 눌러주다가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전사에 필요한 온도는 180도고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이거 뭐 다리미로 하는 게 뭐 좋은 방법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뭐 간단히 이 프린터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굿즈나 이런 작은 것들 만들 때는 그냥 급히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생각보다 훌륭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뽑을 거 아니면 큰 거 필요 없는데 뭐 미리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큰 것도 요만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만한 것까지는 이 저기 밑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미 밑판의 사이즈를 보시고 중앙에 이렇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이런 악세사리를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대충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누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야 오, 다리미판에 붙었어요. 오,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되네요. 다리미 바닥이 좀 평평한 게 있으면 좋지만 평평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막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지금 배경이 워낙 검정색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색이 조금 덜 전이된 곳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자, 큰 판 한번 해볼까요? 큰 판에다가 시간을 좀 잴까요? 우리에겐 핸드폰이 있죠? 타이머 이분을 해보죠. 빠밤 짠 시작. 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는 게 관건이네요. 이거 움직이면 밑판 이게 따로 놀다가 이미지가 이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시작 단계니까 괜찮겠죠? 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지금 뜨거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장갑 끼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자, 깔끔히 잘 나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막 정신없었죠. 이것저것 막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 프린터를 가지고 응용하거나 해보실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양하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재밌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프린터는요, 앱손에서 나온 F140이라고 하는 전사용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자체로 일반 뭐 용지나 이런 거 뽑아서 쓰실 수는 없고요. 그런 건 뭐 쓰셔도 되긴 하는데 전사용 잉크다 보니까 보존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색깔의 농도나 이런 것도 좀 달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목적에 맞춰서 쓰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굿즈라든지 액세서리나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린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집에서 다리미를 이용해서도 웬만큼 할 수 있습니다. 다리미 크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리미 정도는 아주 훌륭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해본 것들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답변 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